이 화가의 아르레 여인. 이 화가의 아르레 카페에서 19세기 말 친구였던 두 화가는 단골 카페에 여주인을 주인공으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다.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화가는 각각 누구일까? 자, 두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답은 앞에 사람이 고흐, 뒤에 사람이 고갱 하겠습니다. 고흐, 고갱. 고갱.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은 반 고흐의 아르레 여인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신 그림은 폴 고갱의 아르레 카페에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더 푸실 수 있는 우선권도 김시은 씨가 갖고 있습니다. 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이것 휴바. 대기 중에 떠돌고 있는 미립자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가로막아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 이것 걸음. 걸음을 걸을 때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듯이 어깨를 추석거리며 걷는 걸음.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시은 씨. 5초 드립니다. 자, 답을 말씀하지 못하셨고요. 장래영 씨는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아, 그게 500만 원짜리였어야 되는데. 아깝다. 답이 뭡니까? 우산입니다. 우산? 아~ 예. 우산. 정답입니다. 아,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으시네요. 아, 예. 자, 그럼 이제 현상에 대한 지시어만 남아있는데요. 현상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극과 남극에서 추분부터 충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해가 뜨지 않고 밤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고위도 지방일수록 일출이 늦고 일몰이 빠르기 때문인데 북극 다산 기지에서도 약 100일 이상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장래형 씨. 예, 답은 백야입니다. 백야? 예. 백야? 아닙니다. 자, 김시은 씨. 저도 백야라고 알고 있는데.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놓치셨는데요. 답은 극야입니다. 극야. 네. 두 분이 말씀하신 백야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퀴즈 영웅 두 분도 놓치시는 문제가 있네요. 네. 아, 자, 이제 1단계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두 분의 상금 액수는 현재까지는 김시은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시은 씨가 10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장래영 씨는 300만 원의 상금입니다. 예. 김신 씨가 이제 올해 연세가 꼭 60을 채우셨는데, 예. 교직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이제 36년인데, 이제 3월 8일이 되면 네. 37년째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야. 근데 이렇게 김신 씨는 뵈면요. 김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전혀 안 혼내실 것 같아요. 뭐 시험을 못 봐도 떠들어도. 이 얼굴로 뭐 혼내시겠습니까? 늘 웃으면서. 예. 아, 혼낼 때가 있어요? 제가 저 뭐냐 지금 학생들한테는 이때까지 좀 거짓말을 했는데 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특수부대요? 그러면 특수부대 출신이신 김시은 선생님께서는 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떠든다. 네. 어떻게 혼내세요? 너 일어나서 나가. 예.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발차기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무튼 이제 특수부대는 아니.